안녕하십니까. 5월 2일 KBS 5시 뉴스입니다. 신당 추진론이 민주당 내 대세로 굳어가면서 신당의 참여 범위와 주체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국내 첫 사스 추정 환자로 분류됐던 40대 환자가 실제 사스 환자인지에 대한 최종 판정이 유보됐습니다.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0년 6월 전대상선에 2,235억 원 대북송금을 주도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. 가정에 있는 의약품이나 화학 제품을 어린이들이 먹거나 마셔 중독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